오빠는 인강으로 해가지고 봐라. 그래도 지금 인강 하나로 반에서 1등 뭐 안도 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빠, 그건 오빠. 그렇지. 오빠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인강도 비교하면 안 돼, 이제. 아이고. 그거는 오빠. 자사고인데, 그거는 오빠고. 아니지. 내가 인강을 안 된다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같은 집에 남매는 그렇게 머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한테 방법을 자꾸 찾아봐, 오빠한테. 오빠가 하는 방식을 좀 찾아가 보면 안 돼? 에이. 에이. 어머니 선 넘었네. 어머니 5분간 퇴장. 어머님 예원이 스트레스 받겠다. 아,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근데 오빠 예원아 오빠는 같이 독서실에서 니하고 픽업을 해가지고 왔지? 그 니는 가서 봐서 피곤하다고 바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봐. 근데 오빠는 딱 가서 자기 만약에 안 풀린 문제는 문제 풀어. 에이 어머니 니는 안 풀렸게 난 풀고 왔어. 다 풀었어. 어. 다 풀렸어. 아 물론 할 거 다 하고 왔다고. 이거 모의고사 때는 아니 뭐 킬러 문제 이런 거 내가 손도 못 댄다면서 손도 못 떼고 패스 한다며. 아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얘는 오빠는 그것만 해야 되고. 오빠가 너무 잘하니까. 어머니 많이 혼나시네. 수학교 때 수학 잘했는데 우리. 수학하고 영어하고 이제 아니 공부 잘했다니까. 오빠하고는 동등했다니까. 거의 비슷했다니까. 근데 이제 딱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봐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야. 시발 때도 승 좋았다니까. 예원이 스트레스 받겠다. 아 스트레스 맞아, 받은 맞아. 것 같아. 오빠도 영훈이가 공부는 열심히 한것 같은데 공부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야 그거. 자기도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방식을 한번 바뀌어봐. 아빠는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데 네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오빠만큼 말하라고. 아이 어머님 아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 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잘하니까 엄마도 뿌듯하고 얼마나 좋노. 어머님 아니, 비교 너무 많이 하시네. 근데 하루에 오빠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 예원이란 얘기가 너무 잘하니까. 힘들겠다.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쳤었는데 그때 20등 했단 말이에요, 성적. 312명 중에서. 근데 그때 잘했는데. 성적표를 들고 갔을 때 엄마가 오빠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약간. 아~ 오빠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약간. 아, 나 진짜. 아, 어머니 나와, 우리 어머니 나와. 나도 진짜 우리 엄마한테 쌓인 거 봤는데 진짜. 그래서 약간 아, 진짜. 그때 이후로. 약간 자신감이 하락했구나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지. 그 자신감 하락.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어머니 솔직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약간 너무 나쁘다. 동기부여? 뭐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말을 한 지도. 우리는 다 기억.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처 주는 사람은 내 마음엔 그러니까. 길을 팍 죽이는 거지. 성교 20등 잘하는 건데. 아니 그때 야 너 너무 잘했다 이러면 더 잘하고 싶을 텐데. 당연하지. 쟤네 오빠 따라오고. 엄마. 그러니까 공부 때려잡기가 아니라 엄마 때려잡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되겠다. 아 엄때자까지 엄때자. 해야 돼. 엄때자. 근데 우리는 반성해야 돼. 우리도 너무 오빠 오빠 얘기했어. 그랬어. 너 뭐 오빠 기운 받고 싶다며. 뭔 소리 하고 앉았는 거야. 진짜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착해가지고. 오빠. 희가 중간고사 시험지. 그래. 네가 뭘 틀려? 봐. 오빠. 애들 너무 못 틀렸을까? 이거 보면은 이게 뭘 물어보는 것 같아. 현재 완료. 사실 현재 완료보단 이거는 그거 수일치거든. 해부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왜 틀렸는데? 안 틀렸지. 세븐테인 줄 알았어. 너가 개념이 부족한 거지. PPE가 보이니까. 너가 개념이 부족한 거지. 이게 어떻게 수동태야? 여기 수동태 들어가려면 have been. have been passed 돼야지. 저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지? 그래. 이해 안 갔어? 잘 이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레벨에 안 맞는 해답을 해주는구나. 이게 안 맞는구나. 돼야지. 이거 맞지? 왜냐면 이거 왜 맞아? 설명해봐 이거. 2번이 왜 맞아? 너가 개념이 부족한 거지. 네가 음악 공부를 더 해야지 그건. 그렇게 멍청하게 문제만 풀면은 좋은 결과는 힘들 것 같은데. 좋은 결과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내신 뭐 외부 문제 있나? 그냥 그 지문 안에서만 나. 야 그럼 쉽잖아. 다, 너도 알잖아. 그냥 오빠 10대. 영어만 계속 읽으면 우린 어려웠대. 문장이 있으면은. 예원이 같은 경우는 저 밑에 학년에서 해야 됐던 게 빠져있는 게 맞거든요. 맞아. 현무 씨 아시겠지만 뭐 능동, 수동, 뭐 이 개념, 현재 완료 이 개념 저 밑에서부터 배웠어야 될 개념인데 지금 학원 가서 어디 수업을 들으면 이 학년에서는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 앉아가지고 또 절반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듣고 있어야 되고 성격은 또 성실해서 그거 듣고 또 복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문장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학습부터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죠. 문장을 이해하는 학습부터.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무조건 맞는 방법이에요.
또 문법 모르는 거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법 알려줘. 약간 그건 접근해야 될 게 많잖아. 일단 이런 유형은 약간 팁이 있거든. 넌 이런 유형 풀 때 어떻게 풀 것 같아?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되고 살짝 이렇게 뭐 대충 그림 뭐 약간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 어디가 최소값이야 누가 와도.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된다고 이게.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아유, 쉽게 푸네. 저거를 시각화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래프로 얘기해봐.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수학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아도 그래프 그리니까 바로 보이잖아. 얼마 안 걸리거든. 너가 빠르게. 근데 이해 못했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레벨이 안 맞네. 오빠는 되지만 보니까 예언이는. 그렇지 지금 그 아, 혼나기만 하고 끝났네. 일단 그려보는 거야. 구간 나누는 것도. 그렇지 또 왜냐면 오빠가 또 하라니까. 아유. 아이고. 아 또 오빠가 컨닝한다. 오빠가 말한 거 기억해서 아유. 그려보는 수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네. 아이고. 잘못 그렸네. 아, 잘못 그렸네. 그러니까 저거를 오빠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차피 그 알맹이가 0인 지점에서 꺾여진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갔거든. 근데 너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으로 일단 다 분리시켜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스스로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오빠는 느꼈어. 그러니까 오빠의 학습 방법이랑 너의 학습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아. 거지. 그러니까 꼭 그 친척 중에서 꼭 그 서울대 다니는 오빠나 형 있잖아. 그분이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애들 맞아. 다 모아놓고 한마디 야 한마디 맞아. 좀 해줘라 이러거든 다. 되게 영향력이 그러면 자기가 있어. 했었던 방식을 막 얘기하는데 그럼 대부분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독이 돼요. 맞아 맞아. 그래요. 걔가 할 수 있는 공법이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똑같은 1등급이더라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다. 예원아 봐봐. 이거 오빠야 봐봐. 있어. 이게 봐봐. 니하고 봐봐. 아이, 아이 어머니. 아이, 어머니. 아이, 어머니. 아니 그걸 왜 보여줘요. 그거 뭡니까. 그놈의 오빠 진짜. 오빠는 봐봐.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들어갔는데 1위야.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예원아 봐라. 모의고사 성적표 니도 받았잖아 지금. 3, 6, 9 뭐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밑에 봐봐, 너 오답 오답 나오는 거 있지? 네가 틀렸는 부분. 이거 한 번 더 봤어? 그러니까 오빠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해봐. 한 70%라도 오빠를 따라가려고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빠야 하는 방법이. 오빠 밉겠다 이유도 없이. 밉지 연년생인데. 그러니까 네가 노력 안 하는 거잖아. 아 아닌데. 하루에 진짜 공부율 있냐고. 공부 잘하는 오빠가 뭐 더 쓰면 뭐 할래? 같이 공부 잘하면 좋잖아. 오빠도 의대 갈라 하는 오빠인데 그 오빠한테도 뭐 못 물어볼 게 뭐 있어? 응? 뭐니 근데 저러면 남매들 간에 우애도 멀어져. 오, 그러게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 뭐 대학 뭐라고 하면 되지. 오빠하고 예원이하고 다 같이 잘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유. 울지마. 괜찮아, 연아. 어머니도 속상하시고. 그치. 내가 느낀 게 항상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얘가 무너질 때도 느꼈던 게 엄마는 신경을 별로 안 썼어.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거를 얘한테 대입하지 말고 엄마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엄마 얘가 노력하는 만큼 엄마. 그래 그래 얘 혼자 맡기나. 엄마가 먼저 맡겨야 돼 엄마. 아 오빠 멋있다. 멋있다. 너 주변에서 잘하는 애를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힘들어. 너 주변에서 너보다 조금 잘하는 애를 목표 잡고 한번 제끼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야지. 한 번에 나나 뭐 너네 학교 좀 1등 목표를 잡으려면 너만 더 힘든 거야 그건. 네가 나를 경쟁상대로 삼지 말고. 고1이라서 돼요. 시간 많아요. 시간 충분해요.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히 뭐
굴욕도 있고 오늘 어? 화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안고 가. 어, 그런 걸 안고 가서 그치 계속 생각났다 그런 감정이. 여운이 지금도 우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 때? 일단은 오빠가 일단 저한테 지적하는 내용들이 일단 틀린 게 없었고 그리고 오빠가 항상 엄마 아빠가 이상한 말 하면 자기가 막아준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구나 네, 그런 말도 생각하고 그랬어. 예원이는 지금 바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 아, 스스로. 난 그럴 것 같아서 난 그게 제일 큰 왜냐면은 봐봐 오빠가 가르쳐 주는 게 수준에 안 맞게 가르쳐 주. 그러니까 너무 높게 가르쳐 주니까 이해를 못해. 이거 오빠 입장에서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빠 입장에서 이거 왜 이해 못하지라는 뉘앙스로 얘기 계속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사버리네. 아니 근데 밤새 곰방 것도 아니야. 어떻게 어머니. 일단 뭐가 문제야? 이게 정신 파이터 한다라고 설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되게 등한시해요. 맞아. 저는 이게 무슨 시건방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얘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서울대 사범대 출신의 선생님들이실 거라고요. 왜 그 선생님들 수업 안 듣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저런 학생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아니 솔직히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집에 보내요. 저는 보내요. 얘 나갈 수업 때까지 수업을 안 하고 멈춥니다. 진짜로? 저렇게 알죠. 자고 있으면 무조건 알죠. 내보냅니다. 당연히 알죠. 네. 저는 방송 아니었으면 진짜로 욕 몇 마디 했을 거예요. 그러네. 네가 이런 분위기 처음이라서. 그 처음이야. 난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본다는 것 같아. 무서워. 자 이제 수학도 만약 분석을 포기하신다면 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아니 이 친구는 네. 와 지금 이 중에서 찍은 거 몇 개야? 아예 안 찍은 거 말고 찍은 거. 없어요. 어? 찍은 건 없어요. 찍은 건 없어? 찍은 거 없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 정말로? 네. 솔직히 전 푼 거는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낯설긴 했어요. 그치? 네. 자, 첫 번째 네. 병명 네. 기출 의존증. 네, 네. 기출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네. 낯선 게 나오면 겁부터 먹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데요. 맞아요. 5번은 네. 기출 대표 유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신나게 풀 거예요. 이제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연립방식 풀어서 그러네요. 아주 잘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인 거야. 자신감 있다. 얘는 딱 여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덮었던 게 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75점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었던 건데 7번 문제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미분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하다가 곧바로 넘어가. 그러네. 네. 내 범위를 넘어선 거고. 네.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연습량 부족. 이거.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승민이가 푼 거는 찍은 거 하나도 없고 다 자기가 풀었다 그랬잖아. 너무 궁금한 거가 천재일 수 있어요. 네. 제발. 정말로 난 너무 궁금해서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데 13번이 풀다가 말았거든. 두 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네. 곧바로 답을 찾았거든. 맞았어. 맞췄어.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극상위권 학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건데 이거 자신감 넘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크가 자신감 넘쳤어요. 첫 번째 거기서 0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뭔가 딱 이건 맞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찍은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맞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어떻게 머리 쓰고. 좀 보고.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되나? 풀어보면 안 돼요? 다시. 지금 뭐 이때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풀 수 있어야 본인 실력이니까. 한번 해봐. 기대돼 정말. 극값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시험지랑 똑같았어, 딱딱 똑같았어, 지금 딱 두 줄 이 상황에서 0이 나왔던 거야. 아니 뭐 지금 뭐 멘탈적으로 또 흔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날 봐봐. 어떻게 풀 거야? 말로만 설명해 줄래? 인수분해가 되게 아니 그 미분했을 때 그 값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해야 돼. 다 이게 값이 나오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는 거 같은데. 아, 뭐 기억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그러니까 오케이 들어가도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거 같냐면 아마 내가 한번 유추해 보면 이런 거 많이 안 풀어봤는데 한번 대입해봐? 이러는데 갑자기 0? 대박. 중군이네.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그 맞아? 네, 중근 그거 해가지고. 맞아? 그치 그런 느낌이지. 이런 거를 오. 이런 거를 맞지? 보이는데 이런 거를 찍는다 그러는 거야. 너 이거 그걸 풀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에이. Ready?